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단위에 설기까지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 부흥의 둘째 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제 계획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목사님 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말씀 설교문을 쓴 것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목사님들이 주시는 또 조언들, 피드백들을 잘 이렇게 참고해서 이 설교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단위에 서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예. 우리 김무범 목사님, 김태훈 목사님, 이우람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 혼자 쓴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네 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설교를 쓰고 제가 그냥 대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작년 10월 중순입니다.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어 보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도중에 의사가 들어오랍니다. 그 자리에서 가서 보니까 그 스크린에 정말 그 종양 덩어리 같은 큰 암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이 그 대장을, 그 직장을 꽉 막고 있는 것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암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으니 빨리 내일이라도 당장 큰 병원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경황이 없이 정말 이른 새벽 급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큰 병원을 찾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꼬박 하루를 거의 응급실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은 시간에 병실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 병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저는 보호자들 간이 침대에 같이 누웠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앞으로의 일들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때문에 당황이 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상이 되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근데 그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눈을 감고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아무 말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저에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고 묵상했는데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어지는 어떤 그 평안이 제 마음에 그리고 그 병실에 이렇게 임재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겸손한 종의 마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삼위일체 그 신학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교리를 믿습니다. 그 신학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에 어려운 일 생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꼭 생각나게 하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곧바로 정리가 돼요. 아, 그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이유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고 종의 자리보다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의 행세하기 원하는 내 마음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데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모든 억울함, 누명, 인간의 모든 온갖 더러운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종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종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겸손을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사명, 십자가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 영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라고 여러분 다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십자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동일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입니다.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께서 수년 전 안식년을 한국에서 보내시면서 저희 교회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달간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들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파라과이 현지에서 이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세례받을 대상자에게 딱 한 가지를 질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도 가르치고 양육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받기 직전에 딱 한 가지 질문을 물어보신대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아멘 하고 곧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고 뭔가 머뭇거리거나 눈빛이 흔들리면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성도님, 아직 세례받으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가 1년이 연기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세례에 대한 질문치고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 아닌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거기서 죽으라면 죽으라 명령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파라과이 원주민 사역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 원주민 지역에
100여 개가 넘는, 아마 지금 제가 그때 마지막 들은 보고가 100개 교회 세우셨다고 했는데 아마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이 그 파라과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만 가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 함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의 의지와 생각과 내 신앙의 연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인생 전체는 다 십자가의 길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의 길이었어요. 그 준비 단계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들이셨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죠. 아주 볼품없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유대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걸맞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신 진짜 이유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이전과 그 이후에 항상 등장하는 수식어구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이나 행동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걸리고 아주 몹쓸 질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니라.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왜 그 병자들을 다 고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된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온 모든 연약한 자들,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다, 여러분 가상칠언 중에 그 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목마르다. 그래서 병사들이 해면에다가 그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회피하는 장면을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장면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기를.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 상황이 성경, 예언된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 상황을 예언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시면 돼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서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면 될 것을 내가 목마르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셨다는 거예요. 작년 제주도에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부부 수련회를 가질 때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신 내용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말씀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인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이 거룩함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거, 그 이전에 예수님 본인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살아낸 말씀을 정말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때 강하게 주신 음성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그 강단 위에서 네가 살아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일이 그러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설교문이 잘 안 풀어져서도 아닙니다. 설교 내용이 아주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전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가 살아낸 말씀인 것.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 질문이 들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는 가장 괴로운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치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답답함으로 밀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왜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복종할 때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찾아왔어요. 선악과를 먹어봐.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솔깃한 그 마음을 품고 말았습니다. 그 갈망을 품었을 때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불행의 연속을 계속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과 낙관론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도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이나 과자 같은 것을 가지고 울고불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30여 분 머리를 다듬고 있는데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는 순간 뒤에서 아주머니 두 분의 대화가 들려졌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그냥 들렸어요. 수육은 목살이 최고지.
수육은 목살이 최고지. 그 이야기를 30분 동안 하셨습니다. 수육은 목살이 최고요. 저도 빨리 사고 싶더라고요, 목살을. 샴푸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이제 말리고 다듬는데 여전히 그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육은 목살이 최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그러한 삶. 제가 절대 먹고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좋은 것을 찾는 것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육이 목살이 최고지, 그것을 한 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웃깁니까? 여러분의 대화를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흘려지고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제자 훈련 받으시는 지금 한 집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너무나 귀한 간증을 주셨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골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묵상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과거에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그 헌신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가? 골프 치는 것이 생각나더래.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 골프 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온통 그 삶과 정신이 골프에 빠져있는 그 삶 정리해버렸다고, 그 골프채를 정리했다고 하시는 그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주님과 계속해서 씨름하며 물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아까 드렸던 질문입니다. 주님, 순종이 축복이라는 것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거, 예 주님 제가 그거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제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성도들과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면 되는 것입니까?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주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저에게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의 믿음 없음이. 그때 주님이 그렇게 답답해하는 제 심령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김은창 목사야, 너 왜 죽기까지라고 하느냐? 너 왜 죽기까지라고 하느냐? 너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니냐? 너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니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주님은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연륜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음을 선언한 순간이에요. 지겹도록 교만하고 하나님 뜻 그렇게 싫어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 완전히 정반대대로만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고집스럽고 아주 삐뚤어지고 죄에 물들어 있는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보잖아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얼마 전 인턴 전도사님들 설교 주간에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한 전도사님의 설교를 함께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하신 내용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전도사님의 가정 매일매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한번 다툼이 일어나면 정말 심하게 그 어린 자녀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무섭고 두려웠던 정도로 그 부모님의 다툼과 불화를 어렸을 적부터 지켜보면서 항상 집안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그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음성이 이것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시체처럼 지내라.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셨대요. 너는 앞으로 시체처럼 지내. 신앙의 연수도 짧고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은 그 어머니의 음성에 주님이 들려주신 마음은 음성은 이제부터 시체처럼 지내. 이후에 아버지와 또 다투고 싸우는 일이 생길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또 달겨들고 무섭게 싸우고 분노를 쏟아낼 법했지만 그때마다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니?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자꾸 말대꾸할 그런 순간이 생길 때 시체가 어떻게 말대꾸할 수 있겠니? 그때마다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체는 죽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가족들 모두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다툼이 심했던 그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녀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 전도사님과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 두 분 다 지금 주의 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죽음을 선언한 그 순간부터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함으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정말 믿어짐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능력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스텝, 마지막 단계를 앞에 두고, 하나님 제가 이 짐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그랬어요. 할만하시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치고는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처럼 여겨져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지시기에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혹시 할 수 있으시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 십자가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그 바람에 주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재촉하셨습니다. 39절 후반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 하나님과 씨름하며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고백,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고백한 기도인 것이에요. 올 초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신년 말씀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두 주 동안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지막에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인도하신 박리부가 사모님이 이 말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한 다니엘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자신의 죽음을 선언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기로 작정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과 현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만을 바라며 그것을 구하며 나아간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기로 작정합니다. 죽음을 고백한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죽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싶어요. 주님 우리 가정이 회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설사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상황이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바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고백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그 고백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대하여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서 있는 저 김은창 목사는 완전한 순종의 결단을 드린 사람이어서 오늘 이렇게 섰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작년 연말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 내 목이 너무 곧아져 있다. 제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 네 목이 너무 곧아져 있어. 선한 목자교회에서 10여 년간을 사역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알게 되고 수많은 좋은 성도님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들도 너무나 많이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지식,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과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 목이 곧아져 있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찬찬히 생각해 보니 제 예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예배사역 담당자입니다. 매주 주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뒤편에서 예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제 예배에 감격이 식어져 버려 있는 것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수많은 수십 번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와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여기 계셨으니까 여기 많이 계셨으니까 잘 아시죠? 어떻게 돌아가시지 잘 아시죠?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있는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 목이 곧아져 있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 내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사는 목사인가?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그런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처음 이 교회 들어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주님 유치부라도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제가 유치부 어린 아이들을 맡는 경험이 없는데 제가 그거라도 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라도 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낮아져 있고 가난해져 있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덧 10여 년이 지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새해를 보내기 시작 싫었습니다. 또 한 해를 예전처럼 똑같이 시작하고 싶진 않았어요. 주님 제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진리로 살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수많은 은혜의 현장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너무나 귀한 영적인 도전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고 내가 주님과 죽었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들을 갑자기 번뜩이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장면이었어요. 첫 번째로 2015년입니다. 9월에 저희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함께 일본에 있는 리프레시 센터에서 목사 부부 수련회를 가질 때 그때 간증을 부탁했어요. 간증했던 내용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간증의 주제는 이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그때 제가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변화가 뭘까, 가장 큰 간증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성공의 결과로 얻고 싶었던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사라졌어요. 가야 될 것도 맡기고 해야 될 사역도 맡기고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 그게 가장 큰 변화구나. 옛날에는 이런 사역도 해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어떤 멋진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아주 그런 유능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선한 목자에게 와서 주신 변화가 뭘까? 그 꿈과 소망과 기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느냐 말씀하셨던 것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같은 해 여름이었어요.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주셨던 도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선교 중 한 날 예수 동행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2015년 7월 30일 일기 중에 많은 현지 전도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키로, 길게는 수십 키로 떨어진 곳에 가서 전도반을 인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례도 없습니다. 교통비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을에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연약한 형제는 전도반을 인도하러 갔을 때 그곳 마을 무슬림 청년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 협박을 했던 무리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정신을 잃은 채 구정물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성치 못한 몸을 이끌고 다음날 또 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슬림 청년들은 더 이상 그 형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형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깊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낮고 낮은 곳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그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무슨 희생을 당했는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는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가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현지에서 그 청소년 청년들이 수십 킬로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고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사례비도 많이 받고 대우도 많이 받고 누리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불평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어렵다고 원망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 그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일기 쓰면서 울었던 기억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도 탐방하고 그 친구 목사님의 교회도 방문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미국 이민교회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번듯한 예배당에서 너무나 부흥돼서 예배당을 가득 채운 그 성도들과 함께 너무나 은혜로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너무나 뿌듯했어요. 그 친구 목사님께서 금요 집회 때 집회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은혜롭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 개인 기도를 할 때입니다. 교회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는데 주님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저에게 강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평생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겠어? 너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너 아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너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어? 너무나 순간 당황이 되었어요. 주저주저 했습니다.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아, 정말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항상 예배해야 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과 같은 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 주님 앞에 씨름하고 몸부림치다가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하나님 오늘보다 더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백을 드리고 엎드려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순차적으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 가슴이 설레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드렸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주님께 드렸던 고백은 그때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평생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5개월 동안 암 투병을 하시고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병상 중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 뵐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 은자 미안하다. 내 엄마에게 미안하고 너희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다. 내가 내 삶을 잘못 살았다. 가면 항상 눈물이고 회개고 저도 뒤돌아서 울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드리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회개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죄악, 여러분 그거밖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인생이 길면 70이고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1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으로 친다면 20년 뒤에 이 자리에 없으실 분 계실 거예요. 50년 뒤면 저도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이 지나가요. 제가 지난 한 달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주신 한 가지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부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버지의 일을 겪고 그 투병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종일관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야. 속히 지나가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나 짧아. 너는 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래라 싶어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너무나 강하게 주신 마음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분이 있어요. 주저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빠져서 오늘 그 믿음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 고백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인생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킬 능력과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하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에 대해서 죽고 분노와 혈기에 대해서 죽고 미움과 원망에 대해서 죽고 시험과 환난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나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죽고 먹고 사는 염려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언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감정에 얽매여 있던 나는 나의 생명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혈기 내고 하나님 쉽게 원망하며 하나님 절망하며 우울해하며 하나님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살인의 영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원하는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장사 치렀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나의 이 죄악된 자는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에서 하나님 십자가에 놀라운 자유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황도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죽음을 고백함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죽음을 고백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강단 위로 나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실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단 위로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와 순종함과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오늘 십자가 사명을 회복해야 될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도전하셨고 이미 그 소명을 받았지만 두려움과 낙심과 그리고 삶의 절망으로 그 십자가 사명을 잊고 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시는 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명 회피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담대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